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될 때 국민의힘의 입장이든 정치권 전체의 입장이든 나름 새로운 뭔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유명인이고 권력자이면서도 정치의 입장에서는 신인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 어느 조직이든 신인의 존재는 항상 필요하다. 언제나 새로운 시각과 기풍을 불어넣어야 조직이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시각과 기풍을 불어넣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존 구성원보다 더 고답적이고 낡은 시각과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가 딱 그렇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에 현안이었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용 악법 운운하며 김건희 방어에 나서더니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유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이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추진했다가 다시 봉합됐던 사태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으로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이 흔히 보이는 행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정치 혐오에 기대는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선출 권력에 의해 움직여지며 이 선출 권력은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과 선출 권력의 주기적인 교체는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 권력은 국가사회의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비선출 권력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견인한다. 대표적인 비선출 권력이 관료와 재벌 그리고 언론이다. 이른바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다. 이들은 국가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교체되지 않는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득권이 보기에 그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권력을 가진 정치권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견인하며 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 그들 기득권은 몹시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가소롭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선출 권력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데 몰두한다. 이들이 선출 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꺼내드는 상투적인 무기가 바로 정치 혐오다. 검찰총장을 그만둔 직후 윤석열이 했던 임기 5년짜리 정권이 너무 겁이 없다는 발언이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 발언이 그런 맥락에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명목으로 잘한 것은 감추고 못한 것만 키워 침소봉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의 해묵은 병폐이면서 정치 혐오의 가장 큰 바탕이다. 그래서 정치에 새로 입문하는 신인들이 흔하게 꺼내드는 것이 바로 정치 혐오다. 국회를 일은 안 하고 특혜만 누리는 무능한 특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이르러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용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국회의원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보 불공천에 이어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내놓더니 지난 1일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전형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 정서에 기댄 국회 때리기의 반복이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행정권력에 대한 의회권력의 대항수단으로서 검찰 독재 정권의 출현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조명되고 있고 당 규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후보 불공천은 점차 관례와 원칙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원칙을 뒤엎고 후보를 냈다가 심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단순히 규책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을 넘어 아예 규책 당사자를 사면까지 해가며 다시 후보로 내보내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바로 한동훈 비대위를 낳게 한 원인이 됐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세비 삭감은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 전형적으로 정치 혐오를 바탕으로 한 발상이다. 비선출 권력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권력을 어떠한 견제도 없이 마구 휘두르고 있는 집단은 바로 검찰 권력 집단이다. 그들은 언론 기득권과 힘을 합쳐 조국 일가를 초토화시키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검찰의 권능으로 공격해 그들 스스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뒤 집권 뒤에도 역시 검찰 권력을 휘둘러 제1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 권력의 망동의 주역이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잡범 운운의 막말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대해 하는 일도 없이 세비만 받아먹는 무능부패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혐오를 바탕으로 그래도 뭔가 성취를 이뤘던 정치인은 안철수가 유일하다. 안철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연일 정치 혐오 공약과 발언으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가 어떨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동훈의 정치 혐오 퍼레이드는 그 자체가 신인의 탈을 쓴 고학의 행태이면서 정치적 근본을 가지지 못한 채 국회의원을 그저 잡범 취급해왔던 검찰 권력의 주역으로서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한계를 드러내 보일 뿐이다.